안 봐도 괜찮습니다. 제가 먼저 볼게요. 뉴노멀, 도시괴담을 다루는 공포영화입니다. 공포를 자주 보는 사람은 익숙한 맛을 느낄 수 있어요. 사실 무서움보다는 기묘한 영화죠. 호러와 스릴러 두 가지 모습이 공존하거든요. 일본 공포 드라마 토리아다와 도쿠로게키를 카피한 느낌입니다. 평범한 일상에서 벌어지는 평범하지 않은 하루. 초현실적인 요소가 없어서 진짜 현실에 있을 것 같은 이야기입니다. 개연성이 조금 부족하지만 이런 건 영화적 장치로 봐도 괜찮아요. 영화는 6개의 단편이 하나로 합쳐지는 옴니버스 구조입니다. 여러 가지 외국 영화를 오마주했어요. 챕터 1부터 5까지 모든 이야기가 마지막 챕터에 모입니다. 엄청나게 무섭지는 않지만 어중간한 엔딩이 여운을 남겼어요. 무서운 게 싫지만 공포 영화를 보고 싶은 사람에게 적극 추천하는 응애 영화입니다. 귀신보다 무서운 건 알 수 없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리뷰 끝! 안녕!